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냉이 한 팩이고요. 200g입니다. 이 200g을 이제 다듬어서 다 씻어가지고 포장을 해놓거든요. 포장했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체에서 좀 물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러는 잎이 있거든요.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칼로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좀 많이 물러서 붙어있는 거는요. 봄에는 뿌리가 조금 굵고 좀 두꺼워요. 겨울에 땅속에서 묻어있던 뿌리가 돼서 한마디로 묵은 뿌리예요. 그래서 묵어서 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껍고 굵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껍고 굵은 거는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포장해서 마트에서 조금 진열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걸 미처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거는 깨끗하고 좀 지저분한 거는 좀 지저분하고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버릴 거 이만큼, 이거는 먹을 거 이렇게 조금 주물러 마실게요. 그러면 물렀던 잎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과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냉이가 마트에 파는 거는 좀 덜 싱싱해서 잎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데쳐서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삶을게요. 물이 끓으면은 냉이를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 건져낼게요. 이거는 국을 끓이니까 살짝 끓여도 되지만 찬물에 담그겠습니다. 이거는 무쳐서 드실 경우에는 조금 더 끓이시면 좋아요. 뿌리가 조금 굵을 때는 좀 세거든요.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내서요. 냉이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다시마를 이렇게 물을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바닥만한 거 두 개 넣으시면 돼요. 멸치는요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정도 15마리 정도만 넣을게요. 오늘 육수에 주는 다시마하고 다시마를 많이 넣어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멸치는 조금만 넣을게요. 맑은 국물을 낼 때는 멸치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멸치 맛이 강하니까 오늘은 다시마 육수로 국물 맛을 내겠습니다.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푹 끓였거든요. 까우시면 한 15분까지 끓으셔도 돼요. 다시마를 건져낸 국물을요 이제 간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냉이국이거든요. 여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재래식 간장 넣고 간을 하기도 하거든요. 된장을 이렇게 조금만 풀으셔도 돼요. 반 스푼만 풀게요. 된장을 이렇게 반 스푼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소금 간을 하는데요 맞추시면 돼요. 자, 소금을요 약간만 넣고 이렇게 끓여서 드셔보시고요. 간을 맞추시면 돼요. 지금 간을 딱 맞추셔야 되거든요. 미리 냉이가 들어가기 전에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툴툴 털거든요. 터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콩가루를 입혀요. 그러니까 볶은 콩가루 아니고요. 생콩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생콩가루 팔거든요. 자, 생콩가루를요 이렇게 넣습니다. 볶은 콩은, 콩가루는 우리 인절미에 찍어 먹는 가루잖아요. 이 생콩가루는 볶지 않고 생으로 바로 갈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 스푼 넣고요. 한 세 스푼만 넣고 이렇게 골고루 무쳐 놓을게요. 골고루 무치시면 돼요. 국물에 된장이랑 이제 소금으로 간을 다 맞춰 놓은 이유가 이걸 이렇게 넣잖아요. 휘젓지 말라고. 이거 휘저으면 콩가루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휘젓지 말고 이대로 끓여서 바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툴툴 털어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고요. 남은 콩가루도 같이 넣을게요. 잊지 마세요. 여기 이제 대파만 넣으시면 돼요. 대파 다진 거를요 두 스푼 정도 넣고 이대로 한 번만 끓입니다. 이제 한 스푼만 끓이면 끝이거든요. 마늘은 쓰시고 싶은 분은 쓰셔도 돼요. 근데 마늘 안 쓰시고 이대로 냉이의 향으로 맡으셔도 괜찮거든요. 불 세게 할게요. 이제 끓어오르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휘저지 마시고 가쪽으로 끓으니까 팔을 가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미 아까 간을 충분히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끓으면은 불을 끄시면 돼요. 냉이도 이미 다 익혔잖아요. 색깔을 살리려면 지금 바로 불 끄시고 바로 상에 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냉이에요. 콩가루가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입힌 상태로 이렇게 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국을 간을 미리 맞춰갖고 국을 휘젓으면 안 되거든요. 이대로 살살 끓이시면 이렇게 이거 완전 옛날식이거든요.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진하게 내서 끓이면은 좀 맛있는 냉이 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